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거의 한 시간도 안 됐어요. 한 시간도 안 됐고 빈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그의 EP 앨범. 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빈지의 EP 앨범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지? Dancing in Love 이라고 합니다. 6곡짜리 곡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고,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이번에 빈지의 앨범은 거의 R&B 소울에 가까운 앨범이 될 것 같고, 힙합 곡은 그 싸마일로가 피처링한 곡이 딱 한 곡 있어요. 그거 말고는 나머지 곡들은 거의 R&B 앨범입니다.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우상인 퍼프데디가 이제 The Love 앨범이라는 거를 또 발매를 했잖아요. 근데 그 앨범 자체는 죽어가는 R&B 씬을 살리기 위해서 퍼프데디가 앨범의 전체를 R&B로 기획한 좀 독특한 컨셉의 앨범이었습니다. 빈지의 이번 앨범도 거의 90%가 R&B예요. R&B 소울의 R&B 소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앨범이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,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지금 수록곡들 중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로 공개된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Make Me Feel이라는 곡이고, 피처링이 빈지의 영혼의 파트너 단짝이죠, 톨리버가 함께 했습니다.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톨리버가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사실 빈지는 래퍼로서의 인상이 저한테는 좀 강하게 있었는데, 물론 기타 치고 노래하는 빈지도 저는 기억나긴 합니다만, 그래도 래퍼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어요. 이번 앨범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래하는 빈지입니다. 물론 요즘에 래퍼들의 영역이 너무나 다양해서 뭐 드레이크도 가창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죠. 하물며 스웨이리 같은 아티스트들도 그러니까, 아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힙합, 랩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이제 R&B로 돌아선 느낌이 좀 강해서 놀랐어요. 원래 이 아티스트한테는 음악적으로 또 확장성, 스펙트럼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랩 앨범 대신에 R&B 앨범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저는 아직 이 뮤직비디오를 보지 않았어요. 빈지와 톨리버의 조합이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믿음이 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베트남 힙합을 뒤돌아 봤을 때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의 부흥도 그렇고, 빈지와 톨리버가 베트남 힙합과 이 레이블에 이룩한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서로가 서로를 또 잘 아는 사이이니만큼 또 얼마나 좋은 곡이 나왔을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빈지의 Make Me Feel featuring 톨리버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사실 저 가발 같은 거에다가 막 코스염 같은 거 붙이고 약간 찰리 채플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, 또 보다 보니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설마 저기 뒤에서 신디사이저 치고 있는 수염 있는 사람이 톨리버인가?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아요. 가사가 예전에는 플렉스 나는 가사를 썼다면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네요. 되게 무심하듯이 가사를 되게 툭툭 뱉는 느낌이 좀 신기하네요. 화려한 성량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시를 낭독하는 느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첫 느낌은. 그러니까 이런 리듬, 멜로디가 옛날에 뭐 90년대, 2000년대 유행했던 R&B에서 많이 착안해온 느낌이 드는 거지. 근데 굉장히 소울풀합니다.
사실 신디사이저 건반 멜로디와 민지의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곡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편곡인데도 이 바이브에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충분히 중독될 수 있을 거예요. 꽤나 저는 이런 단촐한 편곡을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. 빅3보이에서 되게 로맨틱 가이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런 스냅핑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뮤직비디오죠? 야, 빈스한테 이런 딥한 R&B 무드가 있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. 톨리버가 맞나요? 톨리버도 저 수염 분장을 한 거겠죠? 톨리버 같긴 한데. 야, 진짜 톨리버의 음악적 스펙트럼도 정말 넓어요. 근데 요즘 R&B는 이런 뭐 화려한 성량이 있는 R&B보다는 진짜 이런 좀 담백하게 부르는 R&B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. 사실 90년대 R&B 가수들은 성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음악을 들으면 귀가 꽉 차는 느낌이었거든요. 야,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으면 굉장히 좋겠다. 아니면은 눈이 오는 겨울날? 와, 저는 R&B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바이브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와, 진짜 심플한 편곡이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은 곡이었고 대중성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할 것 같아. 그리고 빈지와 톨리버가 만드는 어떤 R&B 무드가 요즘 R&B보다는 진짜 레트로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좀 젊은 팬들한테는 이 곡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빈지의 음악적인 변신이 정말 놀랍습니다. 래퍼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던 때에 완전히 R&B 앨범을 갖고 와버려가지고, 물론 이게 아티스트로서 나는 랩도 잘하고 가창도 잘하고 다 여러가지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지만, 기존에 빈지의 어떤 랩 음악을 기대했던 힙합 팬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저조차도 사실 빈지와 톨리버가 만들어내는 힙합이 워낙 저는 좋은 곡들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런 곡들은 요번에는 비중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서, 차라리 6곡짜리 앨범이면 3곡 정도는 랩 트랙으로 만들고 나머지 3곡은 R&B 트랙으로 만들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곡에 랩벌스의 비중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었잖아요. 그리고 전 빈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상 찾아다 보면 막 기타 치고 노래하는 영상들도 가끔 보이는데, 이런 딥한 R&B 바이브를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좀 빈지의 재발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요즘에 뭐 베트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R&B 시장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화려하지가 않고 좀 침체된 느낌도 있어요. 오죽하면은 퍼프데디가 R&B 앨범을 만들 정도였겠습니까? 저도 베트남 R&B가 베트남 래퍼들이 만드는 힙합 음악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 R&B를 좀 요번에 딥하게 듣는 느낌이라서 좀 듣기에 굉장히 신선했다? 네,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머지 곡들도 영상 녹화 끝나면은 한번 진지하게 좀 들어볼 생각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